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정말 미래의 불투명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수면제, 신경안정제, 아스피린입니다. 수면제는 하루에 2천만 알이 팔린대요. 그러니까 2천만 명이 밤잠을 못 잔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스피린은 1년에 750억 개가 팔린답니다. 현대인들이 두통이나 또한 불안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세계 경제, 정치, 또 이러한 모든 재난들을 볼 때에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불안의 연속 가운데서 우리가 희망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 미래에 대해서 밝은 전망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기는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관리가 중요해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1절, 3절, 5절에 세 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이 불경기나 불안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단어가 네 번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2절, 4절, 6절, 10절에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머리로 끄떡이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또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내 행복, 불행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 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4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제 이에서 나오게 된다 말씀하는데 오늘 잠언 3장은 우리가 특별히 2024년을 어떻게 풍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네 가지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원리와 원칙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는데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프린시플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네, 원리 원칙.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의 마음을 향해 간곡히 호소하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에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나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나의 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원리와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주시리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 그분은 감리교회 신앙의 4대 지주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성서, 스크립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트레디션,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리즌, 이성입니다. 냉철히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익스피어리언스, 체험입니다. 은혜의 체험, 성령의 체험. 근데 이러한 것 가운데서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 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론 전통도 중요합니다. 예수님 과거에 또 그 사도들의 또한 예언자들의 그런 전통을 따르는 것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물론 체험도 중요합니다. 영적 체험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날카롭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 리즌이 중요한데 이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안정과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오래 살고 건강하게 그 다음에 평안한 것은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건강하게 오래 살고 뭐예요? 평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어떤 방법이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따라 살 때에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장수와 평강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놓고 그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정과 평안의 축복을 보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유명한 스티븐 코비가 쓴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참 단순한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어떤 지름길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수고하고 노력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칙에 기초한 자연 법칙에 순응하고 복종하라 하는 것을 책에 말씀하면서 이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안정감을 준다 하는 거예요. 원칙이, 삶의 원칙이 안정감을 주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진 잠재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도록 해 주고 네 번째는 바로 우리 삶에 지혜와 역량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불경기냐 어떤 어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원칙으로 새기고 살아가면서 순종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미래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잠언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31장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매일마다 매월 30일 물론 31일이 있는데 30일 있는 날은 바로 두 장을 읽더라도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어라. 요즘에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가지고서 이제 100일 동안에 1번 통독을 하는 것을 지금 8차째 4년 동안 시행하고 있는데 열심히 성도들이 참석합니다. 또 참석하면은 또 이렇게 30불씩 요즘 와와나 또 이렇게 기프트권을 주니까 그거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열심히들 하고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래서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 나간다고 하면은 바로 거기에서 뭐요? 성공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원칙이고 프린스플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how to live,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라야 되느냐, 살아가는 삶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Love and faithfulness, 인자와 진리가 바로 우리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거듭난 성도들의 성품의 가장 핵심이라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믿습니까? 바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질 때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늘 간직하며 살아야 될 것이 Love and Faithfulness라 하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사람으로 또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첫째 욕구는 무엇입니까? 식욕입니다. 먹어야 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욕구가 뭐냐? 인정감의 욕구입니다. 예?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사랑과 진실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깊이가 있는, 속이 깊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가슴에 뭐예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품으면서 정말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와 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원리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히브리서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할의 증거라고 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마음을 주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마음을 주는 게 바로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뭐예요? 내 마음, 내 사랑을 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말씀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마지막 절 읽어보실까요? 예수 믿는 일은 주님께 100% 의뢰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네? Almost 95%가 아니라 뭐예요? 100%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라. 예수를 믿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스턴 밑에 가면 프리머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교도들의 유산지지요. 이것은 바로 메이플라워, 1620년에 저들 102명의 청교도들이 타고 왔던 메이플라워입니다. 거기 바닷가에 전시되어져 있고 거기에서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내셔널 모뉴먼트라고 해서 그래서 자유의 유산과 같은 그 신상이 이제 그 밑에 있는 사진은 뉴욕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방문을 오래전에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1620년, 그러니까 404년 전이지요. 바로 짧은 역사 가운데 미국이 정말 세계적인 강대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청교도들의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교도들의 첫 유산지 있는 것 유적지들이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자유의 여상 밑에 바로 그 민주주의의 4대 기초가 되는 그러한 단어가 성마다 새겨 있습니다. 첫째는 리버티, 자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모랠리티, 도덕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로, 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 번째는 에듀케이션,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법과 그 다음에 자유와 도덕성, 법, 교육이 우리 민주주의의 4대 기초인데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그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바로 뭐가 있느냐?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 그 다음에 넘겨줘 보세요. 그 저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 리버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그리고 여기 저 끝에 바로 발 밑에 자유의상 바로 밑에 단어가 여러분 잘 안 보이시면 이게 뭐라고 있느냐 여기 페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위 4개의 이제 민주주의의 4대 기초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위에 있는 게 뭐냐 페이스 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론 민주주의의 4대 기초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뭐예요? 신앙을 우선으로 하는 청교도 정신이 오늘날 미국을 이렇게 이끌어왔던 것을 오늘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물질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신앙을 우선으로 하는 그것이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네. 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는 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페이스가 리버티나 모렐리티나 그 다음에 로나 에듀케이션보다 위에 앞서는 우선적인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는 말은 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이퀄이지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크고 첫째 되는 그러한 계명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하면서 결정할 모든 일을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결정해 나가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며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 또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 그리고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께 의논하고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What would Jesus do?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마음의 생각을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share your plans with the Lord. 왜 그렇습니까? 바로 무슨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세기 걸음은 너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16절에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영어로 세 가지 three totality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 total acceptance, 수락하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total discipline입니다.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total commitment, 위탁하고 헌신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락하고 순종하고 위탁하는 이 신앙의 세 가지 토탈리티를 우리가 갖추어 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을 주님께 아뢰는 삶을 살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곧은 길을 내주신다. 오늘 아까 부른 찬송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갈림길 속에서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늘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선택의 과정입니다. 킬케콜처럼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는데 어떤 거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하면 남의 눈치를 보면서 그저 좋은 대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눈치만 볼 수 없잖아요. 내가 결정해야 될 중대한 일들이 있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길이 참된 길인지 내가 가야 될 최선의 길인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주님께 아뢰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 말한다고 하면 당신의 위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your leaning and God's leading. 내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면은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리딩,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철학이지요. 시편 31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거예요.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건 맡기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외워보실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을 더하여 주시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인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구하라. 뭐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뭐예요? Everything, 모든 것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At first,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데 충청북도 단양에 단천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강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 교회를 지어서 봉헌을 했는데 이분은 사실 머슴이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머슴이었는데 그러면서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새벽기도에 나서 기도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머슴인데 저는 어떤 주인의 머슴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머슴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평생 하나님의 머슴이 되어 살 수 있게 해주소서. 그러면서 그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제가 하나님의 머슴이 되어서 하나님의 머슴 노릇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머슴 노릇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루는 나무하러 이제 산을 가는데 그러면서 또 그 자리에 또 엎드려서 또 기도합니다.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너 지금 기도하는 자리에서 100m 앞으로 나가라. 거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꽃갱이로 쳐라 하는 그 마음이 깨달아왔어요. 그래서 꽃갱이로 내리찍었더니 거기에서 흰 석회가루가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석회 광산을 반변을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엄청난 머슴에서 정말 회장이 된 거예요. 회장이 돼서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었는데 그래가지고서 그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단독으로 지어 바쳤고 신학생들도 매해 100명씩이나 도와주는 장학금을 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머슴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왕이면 하나님 머슴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4년에 그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평신도 또 우리 인터넷 방송하시는 후원하시는 모든 선교사분들 정말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대박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머슴 되어서 큰 목 감당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에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 우리 모두가 이루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길을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다가 해도 결론인데 해야 될 것 같아서 3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자.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과 정말 풍요한 삶을 살아가려면 그것이 바로 오늘 10절 말씀이 주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에 그 8절이 뭐였었지요? 예, 그 내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 신앙생활의 절정과 극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뭐냐? 하나님 우선주의예요. 최우선주의로 하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려라. 가인과 아벨은 뭐예요? 첫 숨은 걸 드렸잖아요. 그러나 가인은 그런 거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다.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드리느냐. 첫 열매,
흠없는 것, 최상의 것 동원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삶의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폴스 플레이스에 계시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우선이라고 하면서도 뭐예요? 주님은 가고 뭐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그 종된 머슴된 위치에서 사명 감당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과연 구체적으로 정말 우선적으로 공경하고 있는가, 또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다고 하면은 우리의 절대 미래는 절대 안전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은 오늘 결론적으로 축복의 공식을 가르쳐 주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2절, 4절, 6절, 10절,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그리하면 전에는 어떻게 살아라, 원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은 다음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주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네 번 강조하면서,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내 창고가 차고, 할렐루야, 여러분 창고가 차는 축복,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포도즙은 바로 뭐예요? 기쁨이 넘치는, 날마다 기쁨이 새롭게 넘치는, 나누어 줄수록 더 많이 솟아나는 축복의 역사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가득히 차고 넘치게 되리라,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0절과 말라기 3장 10절이 동일하게 넘치는 축복을 말씀하는데, 즉 뭐예요? 리콰이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리워드 해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만 그 요구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나가면, 말씀대로 살면, 네, 하나님을 기준이 여기 살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 리콰이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리워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정말 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전쟁 끝나지 아니하고 곳곳에 재난이 넘치고 그런 우울하고 암울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과 신뢰하고 나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소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우심 가운데 2024년도에는 평탄대로의 역사가, 형통함의 역사가, 풍성한 축복의 결산이, 옥토에 뿌려진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적으로 고백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득히 차고 넘치는 2024년의 축복의 삶이 되라. 같이 한번 외우세요. 가득히 차고 넘치는 2024년 축복의 삶이 됩시다. 네.